이렇게 앞에 있는 키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나무공예와 관련된 키트입니다. 이 키트를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빨리 조립하는 분이 이 세 가지 키트 모두를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다 가져가나요?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핑크색 상자는 장성수채원에서 왔고요. 이거는 우리 대전수채원에서 왔어요. 마지막 키트는 청도수채원에서 왔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이겼다! 가위바위보! 예! 남자는 핑크죠? 장성수채원 키트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가져가보겠습니다. 청도수채원. 저는 대전수채원. 네. 연봉이 전까지는 네. 뭐가 더 막 빨리 받을 수 있고 알 수 없어요. 그쵸. 긴장하셔야 돼요. 파코들 잘해주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바로 이렇게 깔아놓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빨리빨리 네? 빨리. 스피드가 생겨나. 옷을 받으라고요? QR코드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QR코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고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람주이면 내일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다. 끝났다, 끝났다. 저 다 됐어요. 어, 됐다고요? 한 칸. 옷을 박아서 튼튼히 고정하세요. 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거 붓을 아, 지금 쉴리가 없어가지고. 뭐야, 어떡해. 이건 안 갖고 오고 싶어요, 저 1등에도. 짜잔, 전화. 액자, 완성. 뭔가 이상하다 했으면이라니? 이게 또 뭐? 뭔가 완성이 돼가네요. 자, 모이를 발라줘야 돼. 자, 여러분 우리 만든 거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제일 먼저 만드신 제우스부터 해주세요. 저는 이거 되게 빨리 만들었어요, 솔직히. 빨리 만든 거 같아요. 얼굴 보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키트는 나를 지켜줄 포이예요.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 향을 뿜으면서 저를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시계가 있잖아요. 저를 지각하지 않게 충분히 제지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지각 많이 하시나 봐요. 퇴사 안 하게 지켜줄 포이 시계. 저희 장성의 지역 업체 편백산 마늘영농조합법인과 함께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해요. 두 번째로 만든 하람주의 청도수채원에서 가져온 우드 수납 상자를 만들었는데요. 옷을 이렇게 넣는 게 조금은 힘들었는데 여기 안내문에 QR코드가 있더라고요. 영상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잘못 만들긴 했는데 여기 홈을 밑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쁜 것 같고 이런데 석고질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키트의 제목은 빛을 담는 목 모두든 만들기 키트이고요. 이 나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풀을 칠하고 모찌를 해가지고 층층이 이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 오일을 이용해서 코팅을 해주는 작업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넣으시면은 무드든 완성입니다. 다음에 불을 끄고 이거만 켜놓으면 왠지 되게 분위기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풀을 칠하고 말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키트를 체험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공예와 관련된 키트를 체험해봤는데 다 또 엄청 재미있는 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정리하고 네. 다음 키트를 체험하러 가보겠습니다.